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의 매입은 손 의원의 각본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손 의원은 반박했습니다. 김철중 기자입니다.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아들이 공동명의자인 창성장은 아들의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돈이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우리가 모르는 손혜원이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돈이 보내졌어요. 손 의원은 2017년 6월과 9월 두 차례 군대에 있는 조카 통장으로 총 7,200만 원을 나눠 보냈는데 이 돈이 입금 10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됐다는 겁니다. 증여라고 하는 돈이 며칠 뒤에도 통장이 있었어야죠. 그게 증여인가요? 손 의원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돈이? 그러면서 손 의원이 자신의 아들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아들의 논의를 들어서 왜 고모라는 자가 느닷없이 저랑 사이가 그렇게 나쁜데 뭔 증여를 한다고. 손 의원은 SNS 방송을 통해 가족사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. 어느 가족 누구도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동생이지만 밥은 먹여줄 수 있죠. 누구를 통해서든. 그게 이제 제가 그 창성장을 준비를 한 겁니다.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증여했을 뿐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